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까 올렸던 그 미친 이야기 3부 가지고 왔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빡친 아내가 반박글을 올리니까 여론이 뒤바뀌면서 남자는 글을 스스로 지우고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여자 글도 신고를 먹은 건지 뭐 분란 조장 어쩌고 해가지고 운영자가 지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너무 빡쳐가지고 아예 다른 커뮤니티에 다시 글을 올렸고, 그리고 남편도 여길 쳐들어와서 깽판지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제 감정 상태 때문에 글이 되게 두서없고 매끄럽지 못할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여자가 많이 있는 사이트에서 익명의 사람들한테 위로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글 올려봐요. 여행지에서 만나가지고 동거, 결혼, 이혼까지 다 합쳐서 3년 걸렸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고, 저는 비혼을 원했는데, 남편이 이런 저에게 끊임없이 결혼하자 푸시를 해서, 그래서 했어요. 네, 압니다. 제가 미친 거고 등신이죠. 여하튼 동거를 할 때도 또 결혼을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 저희 둘다 성격이 다혈질이고 거지 같아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싸웠고요. 그런데 이게요, 언제부턴가 싸움 패턴이 전 남편의 폭언과 사과, 그후 한두 달 죽은 듯이 지내며 잘해주다가 다시 싸우고 폭언과 무릎 꿇고 또 사과, 거기에 저희 가족 욕까지 실컷 하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내가 죽일 놈이야, 잘못했다, 이걸 반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신병이 올 지경이었죠. 그리고 사람 많은 식당, 집 가리지 않고 지가 화가 나면 쌍욕을 했고, 그러면서 나중에 상담 치료도 같이 받겠다, 내가 달라지겠다, 너한테 정말 잘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 지도 인간이면 바뀌겠지, 나아지겠지, 이러면서 참고 살았던 건데, 글쎄요,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할뿐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요. 뭐 이런 걸 보면 네가 먼저 분노를 유발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과거부터 자기 고모한테 쌍욕하고 학교 여선생님한테도 쌍욕하고 병원에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간호사한테도 쌍욕하고, 그러면서 제일 찌질한 건 강해 보이는 남자한테는 절대 안 그런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였던 거죠. 지도 덩치가 큰데 지랑 비슷하거나 그러면 찍소리도 안 해요. 마동석 씨나 드웨인 존슨 같은 사람한테는 바로 깨개갱 하는 거죠. 그냥 자기보다 한없이 약한 사람, 작은 사람, 여자한테만 그랬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리고 큰 싸움의 원인, 제가 결혼하면서 몇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우리 언니들과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소홀했다 이겁니다. 저희 언니들을 죽도록 싫어하고 결혼하면 자기랑 자기 부모님한테 충실해야지 왜네 자매들하고 가깝게 지내냐 이러면서 화를 돋궜어요. 그리고 시부모가 수시로 방문하는 거, 이거 역시 문제였죠. 저는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이미 안 계시고 아빠가 있긴 하지만 사실 감정적으로 좀 멀어요. 그렇기에 저한테 비빌 수 있는 친정이라곤 언니들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런 저한테 이제 결혼했으니까 자매들 조카 챙기지 말고 자기랑 자기 부모님한테만 충실해라, 이런 소리를 듣고 그래 그래야겠네 이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시부모들, 뭐 다른 설명 필요 없고요. 그냥 그 며느라기에 나오는 딱 그런 시부모들입니다. 특히 평소 뭔가 아리송한 말을 자꾸 하는데 이게 말이죠. 면전에서는 화를 못 내고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기분 나쁜 말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거네요. 거기다 늘 자기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진짜 있는 대로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잘 챙겨 먹이라며 강요를 해댔습니다. 진짜 자기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과일이 뭔지 저들이 사람이면 한 번쯤은 물어볼 만도 할 법한데, 진짜 단한 번도 너는 뭐 좋아하냐 이런 게 없었어요. 늘 자기 아들이 좋아하는 거, 아들만 잘 먹는 거, 거기에 아들의 안부만 중요했었고, 저는 그냥 옆에서 챙겨주는 무술이었죠. 그렇게 저는 먹지도 않는 걸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다음 방문했을 때 그게 아직 남아있다, 그럼 화를 냈습니다. 아니, 네가 안 먹을 거면 우리 아들이라도 챙겨 먹여야지. 어이구, 이거 하나 못 먹이고 도대체 네가 옆에서 하는 게 뭐냐? 어? 이런 말. 아니 그래 뭐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겠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죠. 자꾸 이러니까 사람이 미쳐 돌아버리는 겁니다. 특히 저를 제일 스트레스 받게 했던 건 바로 시부예요.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집에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전 글에 무조건 두 사람이 같이 온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잘못 쓴 거예요. 둘이 올 때도 물론 많지만 자기 혼자 연락도 없이 올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주말에 이제 일도 없고 좀 쉬어보려고 브레이지어 착용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문 열라고 벨을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드려요.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속옷 입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아니!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 늦냐! 이러면서 또 성질 내고. 그리고 하루는 제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나는 오늘 며느리 얼굴을 꼭 보고 갈 거다! 이러면서 3시간을 넘게 기다리다가 그렇게 해서 기어이 제가 차려준 저녁밥까지 싹싹 긁어먹고 갔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친한 사이도 아닙니다. 뭐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무뚝뚝해요. 특히 이 사람들 방문 관련 스트레스가 최고치에 달했을 때는 명절, 생신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닌데도 평균적으로 달에 대여섯 번씩 방문했던 거. 아니, 그렇잖아. 인생 친구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못 보잖아요, 결혼하면. 이게 뭐야, 일주일에 두 번씩. 그리고 또 하루는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대뜸, 우리 아들이 좀 뚱뚱하니까 살을 좀 빼게 해야겠다. 네가 옆에서 몸 관리를 좀 해줘라. 튀긴 거 절대 먹이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리고 너도 좀 그렇고 이러는 거예요. 처음엔 뭐 그렇게 하는 김에 너도 건강 관리를 해라 이런 건가 했는데요. 아닙니다. 그냥 다른 뜻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 살 빼야 된다. 뭐뭐 먹이지 말고 고기 좀 적당히 먹이고 너도 그렇고 조심을 해라. 이런 소리 하는 거 듣고 아닌 걸 알았죠. 참고로 전남편 스페 저번에 말을 했는데 키 180에 몸무게 110kg의 거구예요. 저는 172에 몸무게 한 65kg 뭐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전시모 이 할머니요 키 작고 엄청 뚱뚱해요. 그러니까 남의 몸매를 지적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게다가 저요 전혀 뚱뚱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인데 지 아들 뚱뚱한 거그 자격지심에 나까지 후려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죠. 면전에 대고 화를 못 내는데 생각을 해보면 기분 더러운 거. 딱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해. 우리 아들 건강 관리 해주면서 너도 관리해라. 알지? 너도 뚱뚱한 거. 이런 거. 뭐 이거 말고도 그래요. 결혼하고 며느라기 같은 시집살이를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런 식으로 진짜 사람 애매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요. 제가 반전업이지만 집안일 전부 다 제가 했으며 추석, 제사, 설날 다 챙겼고 전 시부모 생일까지 그 생일상까지 전부 제 손으로 직접 다 차려다 바쳤습니다. 사온 게 아니고 제가 했어요, 제가. 전 남편은 나이 40에 지금도 지부모 생일을 몰라요. 언젠지 모릅니다. 그리고 경조사랑 명절 챙기는 거 그래요. 뭐 결혼했고 며느리니까 당연히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챙겨주니까 고맙다라고 말을 하긴커녕 아니 그럼 누가 챙기냐? 네가 챙기지. 당연한 거지. 그런 것도 안할 거면 결혼 왜 했냐? 이런 태도예요. 셋 다. 또 제가 남편한테 아니, 어머님, 아버님 잔소리 당신이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으면, 세상에 그 정도 잔소리도 안 하는 시어머니가 어딨냐? 어? 이렇게 오히려 지가 더 당당했어요. 집에만 가면 맨날 쳐 누워만 있는 돼지가 말이죠. 사실 말이야 말은 말이지, 저희 전 시모 잔소리 진짜 심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쌀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이러면은, 아이고, 쌀은 페트병에 넣어서 실온 보관을 해야지. 그래, 이런 말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문제는 돌림 노래처럼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야. 사람을 질려버리게. 그런 사람들 있죠. 한번 말하면 알아듣는 건데, 계속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술도 안 처먹었는데, 왜 그럴까? 저요. 여울이 청소 빨래 모두 보통 평균 이상은 합니다. 그리고 음식 솜씨도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인정을 해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해먹어야 했었거든. 그리고 적어도 남들 지적받을 만큼 더럽게 살지 않아요.
여하튼 명절 때 그때 사소한 이유로 싸웠고 쌍욕을 하며 당장 나가라고 하길래 그 욕설 영상을 찍어 실시간으로 시부모한테 보냈고 그랬더니 또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사과하길래 그 영상까지 다 찍어 보냈습니다. 바로 짐 뺐고요. 그때 찍은 거그 사진 그 파란색 통. 그날부로 저희는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또 저희 시모가 되게 드세요. 자기 아들이 엄마 엄마 이렇게 징징거리면 바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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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번에는 지가 봐도 아니거든. 지 아들이 잘못한 걸 아는 거지. 잠잠하더라고요. 명절 다음날 여행 가기로 했었거든요 원래. 그랬더니 진짜 다음날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야 우리가 비록 찢어지지만 이별 여행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전화로 일알질을 해댔고, 너 미쳤냐? 내가 너랑 여행을 왜 가냐? 이랬더니 또 쌍욕을 하고.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나 싶었는데 매일 문자로 욕을 하다가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 제 욕을 그렇게 싸질러 놨더라고요. 조회수 폭발했고 댓글 한 200개 달렸는데 그 대부분이 저랑 언니 제 조카 욕이었습니다. 누구는 그 조카가 조카가 아니라 네 마누라 몰래 숨기던 딸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간적으로 너무 열받으니까 바로 반박글을 올렸던 거고, 또 댓글들도 그래요. 바로 난장판 났죠. 이게 뭐냐고. 그러자 이 새끼 쫄렸는지 지가 쓴글 자진 삭제하고 도망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번만 잘랐다 갈게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기네. 죄송합니다. 금방 사부 올릴게요.